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점 무당입니다. 아,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진짜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진짜 미울 때도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막 저주 인형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못 받고 막 태우고 막 이러면은 뭐야, 영화 너무 봤다 야.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 효과? 네. 막 목 받고 인형 만들어서 막 눈 파고 막 이런 거? 아유, 공포영화잖아, 공포영화. 그렇죠, 예. 네. 너무 영화를 많이 본 거고, 네. 글쎄, 뭐,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여자가 뭐 아니면 뭐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 뭐 사람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원한이 있는 거잖아. 원한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어떤 불신과 아주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글쎄 마음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성인군자는 아니잖아. 근데 그런 짓을 한다고 저주를 한다고 해서 저주가 될 것 같으면 뭐 요즘 뭐 그 옛날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그런 게 많이들 나오니까 흔히들 미신으로 알아요, 이런 거를. 이거야말로 미신이야. 근데 그게 저주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신이 왜 있어요? 신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신이 없는 거지. 그 마음에 자기가 사생 불행이잖아, 그거는. 남을 해치는 거는 결국 나한테 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글쎄 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조금 그럴 수는 우리가 있다라고 봐야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저주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해치고 다치고 아프고 죽는다, 이거는 맞지 않는 용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무속에서도 이제 인형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뭐 구탈 때 많이 만들어요. 네, 저 촬영할 때 봤어요. 뭐 그런 인형 갖고 막 바늘을 걷다 꽂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나 보더라고. 근데 그런다고 그래서 그 바늘 꽂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나? 흔히들 민간인들은 그게 된다라고 봐. 근데 되지 않아. 그거 착각이야. 그럴 것 같으면 신이 없지. 그치? 네. 신이 왜 있어?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바다가 있으니까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자체의 생각들을 가지고 진짜 된다고 문의를 했고 누군가가 해줬다고 나한테도 문의가 올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여기서 혼내주거든 정말. 근데 우리가 선행을 다 해도 못 사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고 그거를 해주는 무속인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무속인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나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 보고 없다라고 봐요. 없다라고 보고 저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거를 갖지를 마시고 물론 그 사람이 정말 피치 못하게 나한테 나쁘게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저주가 안 해도 죄와 벌이 있잖아. 응? 우리가 죄와 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분명히 남을 해치고 남을 사악하게 했는 사람은 분명히 그 업이 떨어져요. 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굳이 인형 갖고 장난질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 좋은 생각만 해도 한평생을 다 못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왜 그런 나쁜 생각을 해? 어? 그런 생각을 오늘서부터 버리자고요. 그런 질문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 진짜 말하기도 힘들어 죽겠어. 아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